말기로 합니까? 어? 너무 그래, 함부로. 언제부터 했습니까? 저요. 10년 다 돼가는데, 뭐. 농가들한테 무상으로? 무상. 이거면은, 이 낙농가들한테는? 돈 주고. 얼마에? 5,000원. 한 병당? 2,500원, 250이가. 예, 예. 2,500원. 500ml죠, 이거? 예. 옛날에 900ml 할 때 5,000원 줬거든. 예. 지금 이제 2,500원 한 병당. 응, 아, 그 축협에서 그러면 한우 농가들, 만일에 초유 안 나오거나, 그러면, 저도 안 나오거나 그러면 농가들한테 얘 와서 받아가면 돼? 아니면은? 받아가야지. 와가지고? 무상으로? 무상으로. 어, 이 사업도 10년이 넘었으면. 10년 가까이 돼갈게도. 우리 초유 10년 돼가자. 아, 10년 돼갈게다. 어, 10년 다 돼갈게. 응. 우리 지하에 때부터 했을게. 그럴게요. 지하에서도 본 것 같은데. 신문에도 나왔네. 응, 신문에 나왔지. 예. 몰랐네. 근데 지금 다른 데가 많이 해. 예, 하기는 안, 한다는 건 아는데, 축협에 냉장고에 이렇게 빡 들어가 있는 거서, 농가분들이 신고하러 왔다가 바로 딱 들고 갈 수 있는데 또 처음 봤네. 어, 다른 데 일 안 하는가? 다른 데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서 냉장고는 있고, 아니면 한우 옆에 냉장고에 있는 건 봤는데. 아. 여기가 제일 자주 오는 데 아닙니까? 아, 무상으로 주네. 그 주말에는 예. 한우 파란색에 좀 몇 개 놓고. 아, 몇 개 놓으면 비상용으로 한 10개 정도는. 한 번만 미면 되니까, 우리 동안에. 그렇죠. 응. 이 녹이고, 몇 분이. 중탕이도 있긴 해. 몇 분,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다. 얼마큼 빨리 녹냐에 따라 달릴 수 있게. 끓인 다음에, 불꺼가. 미지근하게. 어, 당근하게. 끓이 녹이는 건 상관없고. 응. 이런 축협에서도 그 초유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더라고요. 어, 이 기계도 사셨네요. 네, 기계는 따로 우리 개인적으로. 네. 초유 데우고, 네. 그 다음에 그 정액 데우고 할 때. 네. 좋아요. 온도가 있잖아요. 온도 센스 네. 있어가지고. 초유는 몇 도에 맞춰서 해? 64도? 14도? 64도. 아, 64도? 네. 그래,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번식농가여가지고. 네. 초유를 이렇게 항상, 항상. 어, 맞네요. 갈 때마다 받아와야 돼. 아, 축협 갈 때. 네, 저도 축협 찍은 그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는 걸 보고 네. 어제 한번 찍어 왔거든요. 와, 이거 좋다. 농가들 왔을 때 바로 원하는 사람은 가져갈 수 있겠다 싶어서 좋다고 생각했거든요. 갈 때마다 네. 안 잃어버리고 갔다가 쟁여놔야 돼요. 예. 네. 근데 그렇게 하는데, 조금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왜? 네. 살균 면에서 네. 그쪽에서 저수에서 이렇게 올 때 이게 네. 청결할까? 이렇게 믿음이 가나 예. 걱정 안 되나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. 예. 혹시 저기 뭐 송아지한테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그거는 증명이 안 되니까 예. 살균 문제는 그래서 원래는 뭐 가루로 된 초유 분유 사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데 그거는 또 비싸고요. 예. 사서 써야 되는 거. 낙농가에서 초유로 이게 하는 게 가장 예. 비용적으로나 농가들한테 공급하기에는 제일 편하죠. 우리는 송아지 태어나면 바로 두 병 먹어요. 아, 엄마가 젖을 먹든 안 먹든? 먹기 전에. 먹기 전에? 네. 아, 엄마 젖 주기 전에 그냥 이걸로 네, 새끼 놓으면 두 병을 먹여버려? 먹여요. 네. 잘 먹어요. 어. 먹고. 근데 이제 어미 젖을 먹고 나면 네. 잘 안 먹을 해. 그러니까 어미 젖 먹기 전에 이것부터 먹고. 그리고 이제 쟤들 먹나 안 먹나.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. 네. 그러다 이제 초유. 미리 초유를 젖 쏘지만은 네. 미리 먹여놔버리면은 자기의 면역력을 가지니까. 엄마 거를 잘 빠니 안 빠니를 걱정할 네. 필요가 없네요. 일단 한우 초유가 모자란다고 하니까. 예. 네. 한우 초유가 뭐 이런 거를 막 비스타민이 먹여도 그 1리터를 아예 뭐 미리 먹어버리는 거네요. 지가 먹여야 한 만큼 모자란다고 하니까. 예. 네. 그래서 이제 초유를 미리 먹이는데. 예. 네. 뭐 어떤 사람들은 별로. 저는 좋은 방법 같네요. 어미선만 해도 충분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. 예. 네. 근데 이게 지금 다 우리 마이스터에서 예. 마이스터 우리 그때 동기님들 예. 사장님들이 가르쳐주신 거라니까 그래갖고 저도 좋은 방법 예, 같아요. 초유 뭐 초유가 중요하니까 예. 그 양만큼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. 예.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먹이면 좋다. 맞아요. 그래가지고 한 병 먹이다가 예. 지금은 두 병. 오.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둘 다 갈 예. 때마다 막 받아와. 아. 축협 들어가 아, 축협 들어가실 때마다 네. 예. 초딩 친구 하러 가고 막 하면 예. 무조건 막 갈 거야. 축협에서도 그래 무상 공급한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좋은 거 같아요. 그런 거 같습니다.
구경 먹어요. 잘 먹어요. 이 기계로 녹여가지고요? 미리. 예. 24도 해가지고 한 20분 넘게 하면 딱 먹어요. 큰 병은 안 녹는데, 이게 작은 건 잘. 작은 거라서 더 좋겠네요. 안녕하십니까. 예. 커피.